여행 준비물이 아닌 여행 캐리어 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입니다. 오늘은 32개국 여행 작가 그리고 여행 크리에이터의 여행 캐리어 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준비물이 아닌 색다른 아이템들로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가성비, 두 번째는 간편함, 세 번째는 효과. 이 세 개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 꿀템들 소개하려고 강남 룩스점까지 가서 쇼핑하는 모습 촬영하면서 대만까지 구매해서 가져왔거든요. 일단 쇼핑 영상부터 보시죠. 제가 이제 곧 대만 여행 가거든요. 근데 마침 록스에서 미친 세일이라고 해서 70%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행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여행 유튜버니까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을 한번 쇼핑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따라와 보시죠. 제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거 오늘 다 사야 돼. 이렇게 쇼핑을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요. 록스 강남 리프레시 스토어는 여행 전 쇼핑하기가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여행용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쇼핑리스트에 써왔던 제품들이 모두 모여있어서 신기했고 덕분에 시간도 절약했네요. 여행용품 코너 옆에 보니 액세서리 코너도 있었어요. 귀걸이가 특히나 예쁘고 화려한 게 많아서 구매하고 대만 여행에서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이 두 코너만 해도 일반 드롭스토어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더 신기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메이크업, 클리닉 서비스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집에서 살펴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메이크업 툴, 클리닉 서비스, 디톡스 마켓 카페, 시그니처 포토스팟, 기프트 패킹 존. 여기선 예쁜 포장지 위에 무료로 나만의 스탬프 메시지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진짜 여행 준비물만 사려고 들어왔다가 볼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는 총 20만원어치 아이템을 구매해봤고 실제 대만 여행 가서 사용해봤습니다. 그중 가장 좋았던 4개 소개해드릴게요. 왔고 지금 대만 여행을 와서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사용한 대만 여행 브이로그와 함께 여행 준비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애정하는 아이템 베스트 1으로 뽑았습니다. 짠! 이거 슬로우랩 꿀잠 안대라는 건데요. 진짜 이거 끼고 자자마자 꿀잠 잤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너무 유용하게 썼고 친구도 쓰자마자 바로 자더라고요. 개봉하고 눈에 붙이면 한 5초 뒤에 따뜻해져요. 원래 눈이 따뜻하면 숙면에 더 좋은 거 아시죠? 한 40도 되는 정도의 열감이 20분 동안 따뜻해지는데요. 20분 안에 이제 잠들기 때문에 20분인지 세지는 못했지만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여행 꿀템은 이거는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짜잔! 퓨어스덤 샤워기라는 건데요. 저 같이 온 친구가 사용을 해봤다고 해요.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PPL 아니고 제돈 좀 준비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게 제가 피부가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좋은 나라에 가면 피부가 바로 뒤집혀져요. 정말 5성급이나 4성급 호텔
아닌 이상 샤오기 부스를 매일매일 청소하고 이렇게 소독하는 곳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얼굴이 뒤집혀질 걱정 없이, 이게 퓨어 필터라는 거거든요. 정수기용으로 쓰이는 이 필터를 최대 2개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 이거는 따로 필터만도 팔거든요. 그래서 이 본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가 있지, 평생 쓸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가성비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이거 간편함 영상 보여드렸는데 정말 5초도 안 걸리는 거 보이셨죠? 이게 손쉽게 빠지거든요? 그냥 끼기만 하면 됩니다. 끝! 제가 오늘 좀 특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되게 좀 고심해서 고른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왔다고 친구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네, 세 번째 꿀템은 발레아 에센스입니다. 짠! 이게 정말 정말 간편하고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제가 독일 여행 갔었을 때 독일이 DM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때 필수로 사야 하는 쇼핑 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롭스에서만 단독으로 발레아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있는데 3박 4일 여행에서는 딱이죠. 크기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우리가 에센스 이렇게 큰 통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조그매 보이지만 안에 내용물이 은근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 바르고 나면 더 남을 정도로 많고, 그리고 이게 효능에 따라서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수분이 좀 부족한 피부 타입이라서 이 수분을 주로 사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도 좀 검증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저는 여행 올 때마다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꿀템은요, 바로 데싱 디바인데요. 이게 롭스 강남점에 가니까 정말 부스, 데싱 디바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드럭스토어에 간 거보다 종류가 훨씬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에디션도 있더라고요. 이 여행 오기 전에 붙인 거는 이 빅스톤인데, 네일아트샵 가서 큐빅을 붙이면 정말 비싸거든요. 얼마 정도 붙이셨나요? 전 이거 영상까지 해서 8만 9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3만 9천. 이게 진짜 예쁘죠? 진짜 친구가 한 것도 진짜 예쁘긴 한데, 이게 89,000원이잖아요 이거 얼마 줄 아시죠? 이거 9,900원도 안 주고 샀어요, 할인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네일을 받는 게 이제 시간상으로도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일 이렇게 비싸게 받았는데 또 이렇게 없어지면, 떨어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네일을 잘 안 받는데, 이거는 정말 간편하기도 하고 모양도 정말 많고, 이게 손톱 모양에 따라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여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데싱 디바에 지분이 있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여행 오기 전에 꼭 이거 네일을 하고 옵니다. 이게 하는 방법이 진짜 쉽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게 하나가 동봉되어 있어요. 네일 도구들이랑 데싱 디바 프렛패드라는 건데, 이걸 네일을 붙이기 전에 손을 한 번씩 닦아주고 붙여야지만 이게 착 달라붙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쭉 이렇게 손톱에 깨끗이 닦습니다. 손톱을 이렇게 나의 손 크기에 맞는 네일을 찾아서 밑에 스티커를 떼고 붙이기만 하면 끝. 이렇게 붙이면 끝이에요. 진짜 빨리 끝나죠.
정말 간편하고 예쁘고 저렴하게 데싱 디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크리에이터가 네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인증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통 찍잖아요. 그때 손톱이 이렇게 없는 것보다 손톱이 있는 게 확실히 훨씬 예쁘거든요. 효과는 3.5점. 왜냐면 손톱이 좀 많이 상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쁘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행 꿀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번에 가져온 제품들은 부피가 적고 간편한 제품들로만 챙겨왔기 때문에 제가 캐리어를 텅텅 비어서 왔어요. 캐리어가 가벼우니까 좀 몸도 가볍게, 그래서 여행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알려드린 게 정말 몇천 원? 많아봤자 2만 원 초반대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천 원의 행복으로 여행의 질을 좀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꿀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는 대만 여행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 올 예정인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